자, 아까 음속까지 했는데 속도 포텐셜은 velocity 포텐셜은 여기에 속도는 입자 속도입니다. 근데 입자 속도가 벡터인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등고선 우리 지도에 등고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산 봉우리죠. 이건 같은 고도가 같은 거죠. 이렇게 보면 누구나 여기는 절벽이다. 그리고 여기 가는데 이쪽으로 산을 가는 게 좋냐, 이쪽으로 가는 게 좋냐? 분명히 이쪽으로 길이 나 있죠. 기울기가 완만한 대로 그 대신 오래 이동을 해야지 되죠. 여기는 수직 절벽 등반할 때죠. 그러니까 기울기와 등고선과의 관계. 그래서 속도 포텐셜 파이는 이건 등고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자 속도는 이거는 기울기. 9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서 기울기는 등고선의 수직 방향으로 기울기는 이제 수평거리 얼마 하는데 수직거리 얼마냐 그걸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분 개념이죠. 여기서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일종의 미분 개념인데 XYZ 세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최대인 쪽을 향하는 거죠, 기울기. 그래서 이 파이는 이 입자 속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아직은 직접 측정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인데 속도 포텐셜은 이 물리 이저 입자 속도를 다시 생각해낼 수 있는 스칼라 펑션이에요. 이건 벡터가 아니고. 그래서 유일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도에서의 등고선과 기울기인데 그래서 생긴 함수인데 이 속도 포텐셜을 즐겨서 써서 그걸로 문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물리학 한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냥 음향학 배울 때 여기만 나오지 여러분 제 강의 이후에 속도 포텐셜 아마 한 번이나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한 번이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조적인 그런 물리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저 입자 속도는 중요한 전기전자공학에서 전류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티는 이것 때문에 이 용어를 어떻게 하느냐. 인텐시티가 뭐 소리의 세기, 음향 강도, 인텐시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의 강도, 음향 세기 이것도 짬뽕 좋아하는 식으로 하면 용어의 세 가지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 한글을 좋아하는 최연배 선생님 후손들이 이걸 좋아하고 이건 또 사대사상 뭐든지 중국 문자로 한자로 써야 좋으니라 이둘 사이에 싸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이걸 그냥 intensity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저도 할수 없이 그래서 intensity인데 다행스럽게도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가장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게 음악입니다. 인종차별 없어요. 바이올린 귀신같이 하면은 동양인이라도 약간 그 데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정경화 씨 같은 경우에 유태인 이착 펄만의 때문에 뭐 견제당하고 뭐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종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는 데가 음악이고, 그 다음에 아마 자연과학이겠죠. 특히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데에서 뭐 차별 없죠.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출신이 요새 뭐 박사 받고 미국 회사에 그냥 취직해서 가고, 그래서 추천서 써주고 그런 적. 국내 기업 경험 없이 외국에 직접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배울 때, 뭐 용어를, 그러니까 영어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지 되겠죠.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근데 우리말 용어는 또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변경하는데, 인텐시티는 에너지 플로우 양입니다. 에너지 플로우 양인데, 그 정의가 단위, 소리가 발생해서 뭐꼭 직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갈수 있는데, 여기 어떤 면적 소를 둬서 이 델타 W 단위 면적당 델타 S 델타 T, 이게 델타 S죠. 이건 에너지예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음향 에너지. 그게 인텐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단위로 하면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줄퍼 스퀘어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근데 줄퍼 세크가 와트잖아, 이게. 그러니까 와트 퍼 스퀘어 메터. 단위가, 인텐시티의 단위는 줄퍼 메터 제곱 세크 또는 와트 퍼 스퀘어 메터. 1평방 메터라면 음향 파워가 몇 와트 지나가나. 와트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옛날 백열등 뭐 30와트, 60와트. 지금 형광등 18와트. 뭐 LED는 더 이제 파워가 적게 소모되는데, 이 옛날 백열등 30와트, 60와트 그거 소모하면서 빛을 내도 침침해요. 형광등도 보통 18와트, 뭐 20와트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전열기는, 전기 히터는 2kW나 3kW 해야지 쬐일 수 있어요. 근데 소리는 에너지로 봤을 때 1W per square meter. 1평방미터에 1W 지나가는데 거기 귀 대고 있으면 귀 막아야지 돼요. 120dB예요. 인텐시티 레벨이 1W per square meter이면 120dB. 귀 1초도 노출돼서도 안 되는 그런 게 1평방미터에 1와트밖에 안 지나가요. 아주 작은 에너지야, 소리는. 제일 미련한 게 열이지요, 열. 2kW, 3kW. 파워앰프, 어이, 막, 500W, 500W, 1kW, kW 파워앰프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천만다행으로 라우드스피커의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귀안 터지는 거예요. 100와트로 드라이버 하는데, 풀로 100와트 했는데 그 라우드스피커의 효율이 뭐 다행히 0.5%밖에 안 돼서 100와트 집어넣어도 0.5와트로 소리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안 터지는 거죠. 다행히. 근데 반대로 하면은 그만큼 지금의 라우드스피커는 무지막지하고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나는 지금 이 세대에 이렇게 하고 가지만 너희들은 다른 걸 더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 예를 들면은 매미. 매미가 어떻게 나무찐 조금 빨아먹고 그렇게 며칠을 크게 울어대는가. 그거 해서 스피커 뒤에다가 나무찐 조금 저 병에다 담가 놓으면은 뭐 몇 년 스피커 쾅쾅 울리게. 전기 도선도 필요 없잖아요. 효율 좋은. 그러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고 역사에 남을 백혜시 교수 랑제반 교수보다 훨씬 이름도 남고 거부도 되고 토마스 에디슨처럼 엔지니어로 출세한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회사에서 월급 받고 회사에서 시키는 거 해가면 안 되죠. 매미가 어떻게 소리를 만드나? 매미의 에너지 플로우가 매미가 뭐를 먹고 칼로리가 얼마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몇 퍼센트 나르는데 하고 몇 퍼센트를 소리하는데 어떻게 쓰나? 이것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아마 생물학과 교수보다도 여러분이 전 세계 유일하게 매미 박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인텐시티에서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 파워, 사운드 파워는 와트예요, 와트. 뉴턴 세컨드가 줄, 줄 퍼 세컨드에서 와트인데 음향 파워는 음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사운드 소스가 있어요. 여기 사운드 소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측정하기 좋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에너지만 뿜어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회곡면으로 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다 일로 나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가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에너지 내지는 파워는 이 관측점에서 보면 인텐시티를 회곡면으로 인테그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인텐시티는 단위 면적당 와트인데 여기 면적을 전부 적분하니까 와트가 되죠. 단, 여기서 단이 하나가 필요하죠. 여기서 발생한 소리가 여기까지 하는데 중간에 손실이 없다면, 중간에 손실이 있으면은 발생한 파워보다 요거가 조금 적겠죠. 매질에서의 손실이 없다면 발생한 음향 파워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발생시키는 쪽에서 이건 언제나 맞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방사 저항에다가 그 사운드 소스가 표면이 진동하는 거일 때 표면의 유효 진동 속도의 제곱에 방사 저항을 곱하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운드 소스 속에 내가 또 있다고 그럴 때 내가 소리로 하기 위해서 밥 먹은 힘을 다해서 매 초당 해야 되는 일의 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사운드 소스 쪽에서 본 거고, 이건 원거리, 파필드에서의 그 수신된 인텐시티 가지고 파워를 측정하는. 사운드 파워 측정하는 방법에 ISO 스탠다드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무향실에다가 뭐 냉장고 같은 거 집어넣고 전부 다 인텐시티 프로브 가지고 해서 그걸 적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진짜 그대로. 예. 자,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1차원은 왜 1차원이냐? 기하학적으로 1차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X 방향만 된다. Y 방향이나 Z 방향으로는 무관하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작은 파이프 속에다 스피커를 해서 이 파이프 안으로 소리를 전달시킨다. 그럴 때 가정을 해서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볼륨 엘리멘트 또는 파티클을 여기 x에서 dx만큼 요 안에 공기만 음파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압축이 되나 어떻게 밀도가 변하나 그걸 보자 이거죠. 그래서 요 요쪽의 압력은 px, 요쪽은 px 플러스 dx. 왜 양쪽으로 이렇게 했냐면 볼륨 엘리멘트의 유체에서는 압력이 수직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물 속에 고무풍선을 강제로 집어넣으면 고무풍선 모든 면적수에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하죠.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그렇건 거고, 그런데 이쪽이 순간 움직이는 속도와 이쪽 움직이는 속도가 같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안에 압축이 일어나지 않죠. 압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가 아니에요. 밀도 변화가 일어나야지 소리예요. 이거 전체가 그냥 음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 그러면 요 속엔 소리 없고 여기 있는 걸 일로 전달만 해요. 그럴 경우에. 이건 그냥 그 전달 매개체라고 그럴까? 근데 똑같은 공기일 때는 이거와 이거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달라야지 여기 있는 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음파가 예를 들어서 빵 하고 웨이브 프론트가 탁 왔다. 그러면 고압이 여기를 먼저 치죠. 여기는 치기 전에.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면은 A고요. 그러면은 자,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이 뭐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힘은 뭐냐?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여러분이 볼때 오른쪽으로 내가 볼륨 엘리멘트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미는 압력이고 이거는 왼쪽에서 미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과 이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제가 가속이 되죠. 그리고 가속을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px에서 px 플러스 dx를 빼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양쪽 면에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힘의 차이가 생긴 거고, 질량은 볼륨 엘리멘트가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부피는 A에다 dx 곱하면 부피가 되죠. A는 단면이고 dx는 볼륨 엘리멘트의 두께니까 이게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dv/dt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양변을 dx로 나누면은 AA는 없어지고 dx로 나누면은 이거에서 이걸 빼이지 x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데.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로틴 그대로고 A는 그대로 여기 아직은 뒀군.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여기 편미분 여기 조금 틀렸네 아직은. 이걸로 그대로 dv/dt로 하세요. 여기까지는 여기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전미분으로 가고. 그래서 AA를 없애면은 음압의 X에 대한 편미분은 밀도에다가 이거 없어지고 이거 전미분이 이제 편미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엔 혹시 위치를 바꾸면서 변화량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편미분에서 나오는 건데. 선형 음향학에서는 이게 양이 아주 작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유체역학 하는 분들은,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체 속에서의 음파, 전파할 때 이식을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유체역학 한 사람들은 가까운 자기 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연속의 정리입니다. 연속의 정리 또는 질량의 균형. 그러는데 들어온 질량만큼 밀도가 증가한다. 그건 뭐냐? 제가 월급, 여러분들 월급 뭐 한, 저도 교수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월급을 한두 배쯤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을 때한 1000만 원쯤 받았으면 좋을 텐데. 가정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그립시다. 근데 그 달에 800만 원 썼으면 200만 원 남는 거죠. 그게 연속의 정리입니다. 수입에서 지출 빼면 잔액이다.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빼면 남아있는 양이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매초당 흘러 들어온 질량에서 여기 매초당 흘러나간 질량을 빼면은 이 안에 매초당 질량의 변화율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밀도에다 속도 곱하기 A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초당 흘러 들어오는 질량이에요. 이 로T에다가 델타 X를 곱하고 A를 곱하면 매초당이 아니라 아예 질량이 되죠. 근데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눠서 V가 됐으니까 이 밀도의 시간당 들어오는 변화율이죠. 여기서 뒤를 하면 여기서 매초당 빠져나가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죠. 그러면 그게 이 안에, 이건 부피죠. 부피 곱하기 밀도의 증가율을 하면 질량의 증가율이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양변을 dx로 나눠요. dx로 이걸 dx를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로 v로 에 대한 x에 대한 미분이 되고 a는 아직 있네. 그다음에 이 토탈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쿠스틱 덴시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도 똑같죠. 왜냐하면 토탈 밀도라는 건 로제로 정밀도 플러스 이거 변하는 건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은 정밀도는 상수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거 토탈이 그냥 이거가 되고 양쪽 없애면은 없애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편미분으로 해서 이걸 곱하고 이걸 미분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이 밀도를 하는데 여기도 토탈 대신 그냥 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게 equation of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두 개를 결합하면은 음파의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변수가 음압, 그다음에 밀도, 음압과 입자 속도와 밀도와 세 가지가 식은 두 개인데 다뤄야 할건세 가지예요. 음압과 입자 속도와 밀도. 그래서 변수를 하나를 줄여야지 돼.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압력과 밀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압력과 밀도와의 관계가 실제 공기 보면은 로티 이거 로제로로 나누고 이거 피제로로 나눠서 무차원으로 노멀라이즈 하면은 0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프로포셔널 안 하고
요제로 해서 여기에 감마승. 감마가 약 공기의 경우 1.4. 1.4승으로 이렇게 되는데 선형 음향학에서는 이 부근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식이 그대로 여기 감마, 아디아바틱 엑스포넌트 또는 이젠트로픽 엑스포넌트 단열 팽창 수축할 때 그 압력과 밀도와의 관계죠. 이거 실험 어떻게 이 공기의 감마가 1.402인데 탄산가스나 이런 불순물이 약간 있어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해봐라. 공기의 아디아바틱 엑스포넌트를 측정해봐라. 음향학 혹은 상관없는 물리학의 기본 측정이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디어 있으신 분? 여성 연구원. 네?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저거 하면은 우선 단열 팽창, 단열 수축이니까 아주 최고로 좋은 단열재로 해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피스톤도 단열재를 붙여서 피스톤을 하고 가급적이면 밖에서 보이는 게 좋겠죠. 그 안에다가 압력 센서만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밀도는 부피 분의 1이니까 피스톤을 얼만큼 밀어넣느냐에 대해서 밀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그때 압력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플로트 몇 점에서 밀도를 변화시키고 그때 압력. 그러니까 밀폐된 단열 실험 구조에 거기다 압력 센서만 집어넣고 밀도를 직접 측정할 필요 없어요. 밀도 측정 어려울지 모르니까 얼마나 피스톤으로 넣어서 공기를 얼마나 압축시켰냐 거기로 해서 밀도 계산하면 되죠.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열 차단 한다는 게 독일에서 물리학 실험하는데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열 관련 실험을 하면 영 이론대로 안 나와. 그래서 독일 조교한테 왜 이거 안 나오냐 그러니까 열은 본래 그런 거다. 자기가 그냥 어디로 열이 새서 없어지는지 단열 팽창 단열 수축을 진짜 깔끔하게 해지 되겠죠. 음향학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에게 할 수 있죠. 이거 아디아바틱 엑스포넌트. 자, 테일러 시리즈로 이 세상의 모든 함수를 어느 동작점 부근에서 흥미 있는 점 부근에서 비선형 함수 포함해서 엔지니어가 하는 건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PT는 P0 플러스 첫 번째 미분항에다가 요 얼마나 벗어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언제나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서 선형 음향학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까만 조그만 범위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1기압 10만 파스칼이에요. 대개 10만 파스칼. 근데 100dB 소리 하면은 실효치로 2파스칼이에요. 100dB 소리라도 귀가 타고 근데 10만 위에 교류 신호 2파스칼이 얹혀져 있는데 그래프 용지로 그릴 수가 없어. 10만 눈금 해놓고 거기다 한두 눈금 한 게 굉장히 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압력의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10만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100dB이면 여기서 여기에 10만 분의 1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제가 분필로 여기 한 게 너무 많은 범위를 스윙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피제로에 비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음압은 굉장히 작고, 따라서 밀도도 이게 조금이면 이것도 조금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전미분으로 그 가속도 할때이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인데 이게 무지하게 작아지고 전미분을 그냥 편미분으로 써도 그러니까 입자 속도는 그냥 시간에만 미분하면 된다. 위치에 대한 변화는 거의 미미하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요걸 그림은 다시 한번 나왔고. 자, 그래서 선형 음향학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서 첫 번째 항만 하는데 이 기울기를 여기서 이 기울기가 기울기를 동작점에서의 기울기를 C제곱으로 놓으니까 식을 만드니까 그게 나중에 음속이 돼요. 그래서 왜 C제곱으로 하냐? C로 하면 될거 아니에요. C로 하면 음속이 루트 C가 돼서 보기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C제곱으로 나중에 되돌아와서 C제곱으로 하면 음속이 되니까 C제곱으로 해서 여기 위에 식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 식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가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P에 대해서 2차 편미분이 되고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 음압에 대해서 2차 편미분이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거가 직접 이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압에 대한 1차원 파동 방정식이 얻어진 거죠. 이거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전자파도 그렇고 모든 파동이 어떤 1차원 위치에 대해서 2차 편미분한 게 시간 편미분한 거와 카플드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음속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왜 이게 음속이 되는지는 요 다음에서 알려드리고 우선 음압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입자 속도에 대해서도 똑같고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해서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변위에 대해서도 또 파동 방정식 변위면 뭐그 사이 변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신경을 집중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음압에 대해서. 자, 이제 음속에 대해서 약간 살펴본다. 선형음향학에서는 압력과 밀도와의 관계가 이건 압력이 PT에서 P0,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한 부분이죠. 벌크 모듈루스라는 게 본래 압력을 변화하면은 부피가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벌크 모듈루스는 부피의 압력의 델타 P는 벌크 모듈러스 곱하기 부피의 V분의 델타 V. 근데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되니까 부하가 마이너스가 되죠. 벌크 모듈러스의 정의가 풍선같이 해놨어요. 거기다 그거를 압력을 가했어요. 풍선에 무슨 뭐 헬륨 가스를 넣었다고 그럽시다.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부피가 본래 부피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죠. 근데 본래 상대적인 부피의 변화율 뭐 무차원이죠, 이거. 압력이 증가한 게 부피의 상대적인 변화 곱하기 그 탄성 계수죠, 일종의. 벌크 모듈러스가 큰 거는 센 압력이 작용해도 부피의 변화가 적은 거죠. 부피의 변화
는 이제 역수로 밀도의 변화가 되죠. 부피의 변화, 부피의 변화 마이너스. 밀도의 변화는 그대로 작은 양할때 이거는 부피의 변화는 마이너스지만 밀도의 변화로 바꾸면 밀도의 상대적인 압력이 증가되면 밀도도 증가하고 그 사이가 벌크 모듈러스가 되죠. 자, 맨 위의 식에서 좀 이렇게 조금 유도가 필요할 것 같아. 맨 위의 식에 PT 마이너스 P0는 벌크 모듈러스의 ρt 마이너스 ρ0 ρ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pt 여기 pt 마이너스 p0 하고 여기 ρt 마이너스 ρ0 이걸 이쪽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b 벌크 모듈러스의 로제로의 벌크 모듈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기울기니까 이게 C제곱이에요. 이게 C제곱이니까 C제곱은 벌크 모듈러스의 로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식을 집어넣으니까 이해가 쉽죠. 그리고 그래서 아니 여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갖고 이거에 이제 이 정의고 이 정의인데 그 다음에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요거는 또 이렇게 요식에서 나오죠. PT에서 P0는 ρt, ρ0에서 감마 이렇게.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지금 요식에서부터 그 ρ에 대해서 이걸 미분을 하고 하면 이 감마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스테이트가 ρ0니까 ρ0분의 ρ0가 돼서 나중에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얻어지죠. 그러니까 음속의 제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음속의 제곱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 이 기울기로도 표현이 되고 또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리니어 어쿠스틱스에서는 그래서 음속이 그 어느 가스가 있으면은 기체가 있으면 기체에 그 내가 음속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 동작점에서의 밀도분의 압력하고 감마는 뭐냐 하면은 아디아바틱 엑스포넨트인데 이론 기체 분자 운동론하는 고전적인 물리학자들이 다 그걸 해놨어요.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뭐 다원자 분자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해서 공기는 이원자 분자인데 이원자 분자에서는 아디아바틱 엑스포넨트가 1.4지요. 근데 탄산가스가 포함되고 그래서 1.402로 유효 아디아바틱 엑스포넨트가 1.4 그렇게 해도 좋고 1.402 그래서 공기 중에서 자 음속은 루트 감마 로제로 피제로 감마 1.402 밀도 로제로 1.293kg per 큐빅미터 그 다음에 압력 1기압 1013헥토파스칼 그래서 계산하면은 0도씨에서 331.42m per sec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학생들 가르칠 때 우선 제가 지적하는 게 공기 중에 밀도가 1.3kg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1큐빅미터
가로 세로 높이 1큐빅미터 해가지고 그거 전자 저울에 달면은 1.3kg이 나와요. 근데 실제 전자 저울에 해서 달면은 0kg이 나와요. 왜? 공기의 부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가상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해서 또는 가로 세로 높이로 판자를 만들어 플렉시글라스로. 그다음에 그 플렉시글라스를 진공으로 해서 플렉시글라스를 달아 정확하게. 그리고 문을 열어서 일기압되게 하고 닫고서 달아도 플렉시글라스의 무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부력이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의 부력이 공기 그 엘리멘트에 작용해서 공기에 의한 질량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가볍게 느끼는데 물의 부력이 커져가지고 내 질량을, 내 체중이 이제 감소되는 건데. 그러면은 1점 공기의 밀도 어떻게 측정하면 됩니까? 공기의 부력을 차단해야죠. 공기의 부력을 차단하려면 이런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진공 펌프로 빼내. 그리고 나는 우주복을 입고 산소 탱크를 하고 이 진공 속에서 아까와 같이 플렉시글라스로 만들어서 기본 무게 10kg 하고 가로 세로 높이 1m에서 전자 저울로 달면 11.3kg 나옵니다. 부력을 없애야지 돼요. 진공 속에서 그걸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진공 속에서 질량을 측정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표준연구소밖에 없습니다. 모든 데서 시장터에서 다 부력 있는 데서 측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 보는 거예요. 쇠고기 한 근 600g 사면 그 진공에서 측정하면은 600g 조금 더 됩니다. 공기의 부력이 있는데도 저 600g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하면은 아이 야, 공기가 저렇게 무거웠나? 1큐빅미터 1.3kg. 근데 왜 못 느끼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따로 배우고 뭐 전자저울 질량 측정 실험은 따로 하고. 그래서 표준연구소에서는 질량 측정할 때 질량 측정하는 천평을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게 정확한 질량입니다.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평생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 강의에서. 자, 20도씨일 때는 1.40이, 이건 1.21. 밀도가 20도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부피가 늘어나서. 그리고 기압은 그대로 오면 342.6인데 343m/s. 그래서 여러분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건 음속은 331 메터 퍼 세크는 플러스 0.6 세타. 이거 메타 퍼 세크. 세타 T는 섭씨 온도. 대략 0도씨에서는 331m/s, 15도씨에서는 340, 20도에서는 343. 이렇게 대략 기억해 주시면은 계산하실 때 그 정도로 하면은 누가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 저 1차원 선형 무손실. 무손실은 loss, lossless인데 매
도중에 매질해서 없어지는 에너지가 없다. 그럴 때 이게 1차원 one-dimensional linear lossless wave equation입니다. 로스가 있으면은 한 항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위치를 저거 뭐 아까 그 스피커로 하고 파이프로 하면은 똑같은 크기로 동작을 하고 있으면 마이크로폰으로 이동해서 측정하면 실제로는 음압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손실이 없다고 하면 이식이 되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대학 1학년 때 미분방정식 처음에 배운 그 달랑베르 솔루션인데, 달랑베르 솔루션이 뭐냐, 이 음압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음압의 디스터번스가 전파되는 그 함수는 fx-ct 플러스 g의 x 플러스 ct. 그래서 f는 임의의 함수. 임의의 함수가 뭐냐, 꽝이면 꽝, 딱이면 딱, 우지직이면 우지직. 임의의 초기의 패턴이죠. t가 0일 때 fx, 초기의 x 원점 부근에 소스가 있다고 하면 초기의 디스터번스가 있어야지 음파가 전파될 거 아니냐. 뭐 성경 말씀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빛이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양학에서는 태초에 초기 디스터번스가 있었노라.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간을 따라 공간과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게 그게 웨이브죠. 아까 그 헤드폰이나 개미인간 있잖아요. 개미인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소리는 있는데 사운드 웨이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놓고 밖에서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면 시시각각 압력의 변화는 관측할 수 있어요. 소리예요. 그게 웨이브 폼이에요. 사운드 웨이브 폼. 그런데 사운드 웨이브는 아니에요. 웨이브가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지 돼. 이를 뚫어놔. 그래서 웨이브로 전파되려면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P of XT가 되죠. 1차원이니까 X에 대해서 T. 자, 이건 뭐냐? 이건 초기의 디스터번스 X, 와 T equal 0, G, X와 T equal 0. F는 초기의 디스터번스 T equal 0일 때 X에 따라서 어떤 압력의 교란의 초기 형태가 형성된 거. 그게 FX죠. 그게 오른쪽을 따라서 X-CT면은 초기의 디스터번스가 여기 이렇게 여기 X equal 0예요. 여기 뭐 압력의 변화가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1은 CT1. 시간, 이건 X에 대해서 지금 그려놓은 거죠. X에 대해서 그려놓은 건데 FX가 그대로 패턴도 변하지 않고 크기도 변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CT만큼 움직인 거죠. 이거. G는 이거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초기 패턴이 반반
반은 오른쪽, 반은 왼쪽으로 그렇게 전달되죠. 이게 왜 F냐? 왜 G냐? 이건 임의의 초기 디스터번스 모두 다 전파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무슨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놓은 걸 그냥 X에 따라서 시간 델타 T, E 델타 T 하면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이 C 델타 T로 오른쪽으로 X-C T 하면 매 순간순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 교란의 전파 속도가 C다. 그 다음에는 하모닉 솔루션. 하모닉 솔루션이 뭐냐? 하모닉이 뭐 코사인 웨이브, 사인 코사인 함수로 단일 주파수. 예? 하모닉 솔루션 하면 단일 주파수인데, 그거의 이 답은 P of XT는 단일 주파수의 음파가, 그러니까 아까 스피커를 삐커고 한 퓨어 톤으로 동작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거는 이렇게 표시되고 왼쪽으로 전파되는 거는 이렇게 표시된다. 여기서 오메가 2 마이너스 KX, 여기 플러스 KX만 다르다. 왜 AB냐? 오른쪽 왼쪽이 뭐 반드시 반반 섞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놨다. 이거는 정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되돌아오는 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흡음률 측정할 때 스피커를 하고 뒤에다가 흡음률 샘플을 해요. 그러면 가는 파하고 오는 파를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는 파의 진폭이고 이거 오는 파의 진폭이 되죠. 자, 우선 그럼 이것만 왜 이렇게 됐냐? 초기에 디스터번스가 코사인이다. 코사인 KX다. 이거 하나 그려놨어요. 코사인. 그러니까 참 코사인 KX 디스트리뷰션 만들려면 힘들어요.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거 X라면 다 이미 디스터번스가 있어 있대. 그걸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초기의 디스터번스 코사인 형태. 컴프로미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무지막지하게 길게 해서 저 뒤에서 하고, 이거를 윈도우로 씌워야죠. 뭐 가우스나 이런 둥글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는 0이 되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주기의 코사인을 넣어서 신호 처리적으로 볼 때 이거 거의 퓨어 코사인에 가깝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관측은 0으로 떨어진 더 오른쪽에서 관측을 해야지 되겠죠. 근데 그런 실험은 할 수 없어요. 공간의 부족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서는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돈 안 들이고 물리학 실험, 독일 물리학자들이 그걸 게단켄 엑스페리멘트라고 그래요. Thinking experiment라는 뜻이죠. 머릿속으로 엑스페리멘트를 해라.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초기 디스터번스를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 전기전자공학 할 때 리얼 파트에 E에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JKX냐? 플러스도 되는데, 전기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요걸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똑같죠? 이걸 지우고, 코사인 KX는 E의 J의 KX, 리얼 파트 E의 J의 KX 또는 리얼 파트 오브 E의 마이너스 J의 KX.
독소 평면상에서 이 단위원이 하는데 이게 EAJKX면은 이쪽 각이 같은 게 EA-JKX잖아요. 독소 좌표에서 이게 리얼 파트고 이매지너리 파트면은 전기전자 회로 이런 데서 전부 코사인 함수를 엑스포넨셜 함수로 바꿔서 계산하죠. 그렇게 하면 회로망 이런 거 계산하는데 미분 적분이 미분은 JK만 곱하면 되고 적분은 뭐 아니 J오메가 시간에 대한 미분은 J오메가만 곱하면 되고 적분은 J오메가로 나누면 되죠. 당연히 전기전자공학 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데 왜 유독 1로 했냐? 물리학 한 사람들은 이걸로 해요. 근데 전기전자공학 한 사람은 이걸로 해. 왜냐하면 우리는 오실로스코프가 가까워. 늘 시간 함수를 보길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오메가 t가 앞에 나오게 시간 함수를 선호해. 전기전자공학 한 사람. 어떻든 이걸로 가서 x-ct 하면 x 대신에 x-ct 하면 이 kc를 오메가로 각속도로 놓으면은 이렇게 오메가 t-kx가 돼.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에 걸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kx-ωt가 돼요. 근데 전자공학 한 사람들이 위치보다 시간이 한수 눌려? 그거 안 되지. 안 돼. 시간 우선이지. 그래서 앞에다 이걸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kx-ωt도 있어요. 전자기 책이나 음향학 책에. 자, 그래서 오메가 하면은 2파이F고 주기분의 2파이. 그래서 오메가는 각 주파수, 앵귤라. 1초에 몇 라디안 도느냐. 여기서 이거가. 그 다음에 K는 람다분의 2파이 됐는데 그 이유는 K는 웨이브 넘버 K는 여기서 K는 C분의 오메가잖아요. C분의 오메가.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고 C는 람다 곱하기 F에 모든 단일 주파수의 파동인데 파장 곱하기 주파수 하면 전파 속도가 돼. 그건 제가 밧줄 가지고 이건 횡파인데 밧줄의 횡파지요. 음파가 아니고 1초 동안에 내가 빨리빨리 해서 뭐 10개 파동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관측해 보니까 한 파장이 2m다. 그러면 내가 밧줄을 가지고 만든 횡파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 1초 전에 내가 디스터번스 한게 1초 동안에 열 파장 갔으니까. 파장 곱하기. 뭐내 손에 묻은 그 밧줄이 간게 아니고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파장 곱하기 주파수 하면 전파 속도가 돼요. 전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음파 15도씨에서 340m. 340m인데 100Hz의 음파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저 유리관 속에서 스피커 진동판이 1초 동안에 100번 진동을 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스냅 사진을 탁 찍어서 이게 고압이고 이거 저압이죠. 관 속에 압력의 변화가 고압 돼 있을 때인데 고압과 고압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3.4m가 돼요. 파장 곱하기 주파수 음속이 되는데 음속이 340m고 주파수가 100이면은 1초에 100번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고압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압력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고압과 고압 사이는 3.4m가 돼요.
하자. 주파수를 두 배로, 열 배로 올리면은 1kHz로 하면 34cm가 돼요. 파장이 작아지죠. 주파수 올리면 파장이 점점 작아지죠. 초음파로 가면 마이크로미터, 나중에 아주 높은 초음파로 가면 나노미터, 이렇게 또 가죠. 파장. 나노미터까지는 사실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옮길 물질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한도의 주파수는 크리스탈 격자의 래티스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건 뭐 지금 인트로덕션에서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든 전자파도 똑같아요. 이거 C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93.1MHz FM 그 계산하기 좋게 100MHz로 합시다. 전파 100MHz의 전자파의 파장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전자파 속도, 그건 광속이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그걸 메가헤어츠로 나눠요. 100메가헤어츠. 그러면 10의 8승이에요. 그래서 3m에 3m. 100메가헤어츠 FM 방송에 다이폴 안테나를 반파장 1.5m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반파장 4분의 반파장 하면은 전체 길이가 1.5m하고 그 다음에 피드 선으로 이렇게 해서 FM 방송 안 들리시면 다이폴 안테나를 1.5m 만들어서 방향 좋게 해서 거기다 고정해 주시면 되죠. 근데 방송이 달라. 그러면 독일의 제 친구들 FM 방송 팬들은 안테나를 만들어서 로터 가지고 옥상에다 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하면 그 방향으로 방향성이 좋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주파수는 음파반뿐만 아니라 전자파도 똑같다. 자, 그러면 음압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구했어요. 예, 오른쪽으로 전파하는 단일 주파수의 음파는 답이 이거예요. 근데 단 A를 모르지. 앰플리튜드. 그건 뭐냐? A가 크면 스피커 쾅쾅 하는 거고 A가 작으면 작게 틀은 거야. 그건 수량화된 거. 아직은 그냥 계산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 하실 수 있어 이제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차원 파이프 속에 평면형 스피커를 놨다. 1kHz로 진폭이 1마이크론,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로 진동을 한다. 1m 밖에 음압이 몇 파스칼일까? 사운드 프레셔 레벨로 하면 몇 데시벨일까?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음향학 가르치면 첫 번 중간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정성적으로 크다 작다. 야, 크다 작다가 엔지니어가 어딨냐? 몇 파스칼이고 몇 데시벨이지. 어? 수량화해서 계산하고 측정하고 디자인할 수 없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가 아니죠. 근데 불행하게도 음향학이 강의를 하는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대학의 음향학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강의를. 그래서 그런 대학 나온 사람은 음향학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음향학이 강의 편람에도 없어요. 대부분 전 세계 공과대학이나 자연대학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전자공학과 나와서 KBS 방송국에서 뭐 녹음실에서 믹서나 올리고 내리고 마이크로폰 또 뭐 날르고 그러다가 30년 됐는데 자칭 음향 전문가래 자기가. 아, 경험은 쌓여있죠. 그 사람 잘 아는 거 있죠. 그런데 소리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계산을 못해. 그 소리가 뭔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하시면은 이거 뭐 MIT 공과대학이나 여기나 똑같은 수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의 본질을 여러분이 확실히 점점 더 다가가서 이해하시게 되죠. 하룻밤 사이에 부처님처럼 딱 깨달음을 기대하시진 마시고 차츰차츰.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입자속도는 음압에 대해서는 됐고 단지 진폭의 피크 앰플리튜드 A를 이제 앞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입자속도는 어떻게 되냐. 입자속도는 오일러의 이퀘이션에 이런 게 있어요. 오일러 이퀘이션이 음압과 입자속도의 관계예요. 음압의 X에 대한 편비분이 입자속도의 이건 가속도죠. 이건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와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근데 힘을 단위 면적당 힘이죠. 단위 면적당 힘의 좌우 힘의 차이죠. 그게 이걸 부피를 이제 노멀라이즈 돼서 밀도 곱하기 가속도가 되죠. 여기로부터 이거 이제 A 대신에 P의 피크를 썼어요. 어디서 강의를 하니까 한참 몇 시간 지났는데 우리나라 이게 독일 학파 우리 쿠트루프 교수가 쓰시는 그 노테이션을 따라서 그 미국 학파는 라지 A, 라지 B 이렇게 하는데 이 음압의 피크치 그러니까 아까 A죠. 왜 피크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물 높이죠. 근데 시간에 따라서 마이크로폰으로 해서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피의 피크치죠. 여기서부터 최대한도로 올라가 봤자 여기다 피크치. 피크 최대값 피크치.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jkx가 나오 마이너스 jk가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죠. 그러면은 로 제로에다가 v를 그대로 쓰고 v에 대해서 시간 미분하면 j 오메가가 또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vx of xt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그 중간에 뭐 하나가 빠져 있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입자속도분에 여기 vxt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로 제로가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j k 여기까지만 쓰고 p의 피크치 2에 j 오메가 t 마이너스 k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아까 K는 C분의 오메가, 오메가는 KC라고 그랬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가 오메가는 없어지고 로제로 C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평면파, 단일 주파수의 평면파는 V는 음압과 같은 패턴이 돼. 로제로 C분의 1이 돼. 로제로 C. 이게 아주. 그러니까 만일 로제로 C가 작은 물질이라면 이게 분모가 작으니까 입자속도가 크지요.
로제로스가 아주 큰 물질은 분모가 크니까 입자 속도가 작지요. 그 로제로스를 그래서 이제 음향 특성 임피던스라고 해요. 어쿠스틱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근데 어쿠스틱은 빼놓고 음파 얘기하니까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그래서 V분의 P 하면은 로제로스. 그래서 Z0라고 하는데 로제로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전파할 때는 V분의 P를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로제로 C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냥 로제로 C만 G0는 로제로 C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로 해서 자 단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음압을 파스칼로 하고 이걸 메터 퍼 세크로 한다면은 이게 세크가 위로 돼서 파스칼 세크 퍼 메터가 되고 또뭐 로제로 C다 그러면은 로제로 C에 대한 그대로 로제로 C 이게 V분의 P로 해서는 파스칼 세크 퍼 메터가 되고 로제로 C로 하면은 로는 킬로그램 퍼 큐빅 메터. 이건 메터 퍼, 이 앞, 그 다음 거는 C는 메터 퍼 세크.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메터 제곱 세크. 이렇게 돼요. 근데 30년 강의로는 저도 어떤 땐 킬로그램 퍼 메터 세크 제곱. 이렇게 혼동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단위로 하면은 뉴턴 세컨드 파스칼이 뉴턴 퍼 스퀘어 메터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을 뉴턴하고 제곱미터가 밑으로 가서 메터 3승하고 뉴턴 세컨드 퍼 큐빅 메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아이고 복잡해요. 그래서 음향학의 창시자인 로드 레일레이를 기리기 위해서 레일레이라고 소문자로 레일 이렇게 좀 길지만 공기 중에 G0 20도씨 1.21 20도씨 343 그래서 공기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는 20도씨에서 415 레일레이입니다. 액체나 고체는 이거보다 이제 커지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